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고 있는 게 여수 삼성 그랜폰도 코스 답사 라이딩을 가려고 여수 소호 요트 경기장 여기 와 있습니다. 준비는 자 보시면 이렇게 360으로 찍고 배터리 있고 그다음에 주머니하고 여기 혹시 몰라서 요거까지 해서 촬영을 코스를 그대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이 불어서 다리를 넘어갈 때 조금 걱정이 되지만 체중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고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 공간을 지나야 돼서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공사가 안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출발하고 그냥 몇 번째야?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클라이밍을 시작합니다. 언덕을 하나 만납니다. 원포 터널을 지나서 첫 번째 원포 마을로 우회전 하에서 클라이밍 올라갑니다. 언덕을. 이 언덕이 좀 나름 힘든 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옆에 클리어 했습니다. 사진은 이런 형태로 바다가 보이는 풍경으로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또 올라가야 될 언덕이 또 있네요. 렛츠 고, 고, 고. 염소들이 툭툭고 있네요. 아유, 새끼 염소도 있고, 거미도 있고. 아, 정자에서 조금 더, 한 1km 정도 더 올라와야지만, 어필 피니쉬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다운했다가 다시 어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바다 보이고 좋네요. 삼성 여수로 한번 또 짱이를 찾기로. 자, 여기서 청벌에서 우회전인데 여기서 우회전하는 모습을 약간 코너 보는 걸 여기서 찍어볼까 생각합니다. 삼거리에서 우회전. 다행히 또 내리막이네요. 아, 좋다. 가자. 와, 멋진 풍경을 보고 나서 언덕을 하나 만나네요. 언덕을. 아, 상당히 세 보입니다. 와, 16%의 고도 91, 해발 91m. 아, 저 멀리 바다가 보이면서 이 다운 구간이 여기가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서 다운하십시오. 여기부터 뭐 다운해서 빨리 안 가도 되니까 천천히 내려가서 평지에서 쫓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리로 올라갑니다. 이제 봐라, 다리 위에서는 바람이 축풍도 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바다 좋다. 우메. 오상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고흥 쪽으로 갑니다. 고흥 쪽. 좀 이따 저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여기 삼거리에서 좌회전 들어갑니다. 근데 나로호 우주센터가 보입니다. 이정표 나로호 우주센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송산 삼거리에서 해창로로 요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조심스럽게 좌회전. 해창마을 온통 캠핑장 쪽으로 우회전. 황금 들녘을 지나진 못하겠구나. 그때는 다 추수가 다 될 것 같네요. 완전히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자, 여기서 나로도로 가시면 안 되고 영남 검암 이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아, 맞바람이다. 아! 자, 여기서 만호 교차로에서 영남 한량산 형님 쪽으로 우회전합니다. 자, 반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반절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이 중간에 끊어져서 속상하지만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지. 자, 삼거리에서 고우주발사대 전망대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우회전을 해서 갑니다. 자, 우주 발사대 전망대 쪽으로 우회전합니다. 우주, 여기서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 아니 좌회전. 좌회전을 해서 갑니다. 좌회전. 저 멀리 보면 저기 보이는 우주 나로 센터일 거야. 아마 저기 발사대가 아니라 전망대 뭐 이럴 거야.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 무지부입니다. 무지부. 자, 90 우주 발사 전망대. 아,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도 G트랙 있네요. 오, 어디로 떨어지는 거지? 계속합니다. 아, 넘어왔던 다리가 보입니다. 아, 다리가 보이면서 저쪽으로 넘어갈 다 와가네요. 자, 여기서 아이고 물이 막 우회전합니다. 팔령대교로 우회전. 자, 여기서 우회전하면 다시 이 다리로 건너가는 방향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다리를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 직진하다가 한번 우회전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아, 작년에 저 멀리 저기 보이는 우회전에서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번 2023년도에는 여기서 그냥 직진합니다. 직진. 여기서도 계속 직진만 합니다. 자, 여기서 여수시청으로 오른쪽 맥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게 되면 백야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업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업실을 근데 끝입니다. 아, 거의 다 마무리 들어가네. 자, 다 왔습니다.
아, 무사 완주했습니다. 완주했고 대략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4시간 58분이고 평균 22.89km. 와, 안 타긴 안 타나 봐요. 아, 무사히 탔고 바람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즐겼습니다. 여수 삼성 그랜폰도 때 많은 곳에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보기 위해서 어디가 포인트가 좋은지 직접 타면서 느껴보려고 했던 거고요. 여수 삼성 그랜폰도 때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